Jerry the Gummies!좀더 고민 시작합니다. 서울 가양동에서 연락이 오신 분이 계신데 가양이동은 위치가 대략적으로 같은 가양대교에서 땅이 보입니다. 그 가양대교에서 보시면 건너편 아파트 단지인데요. 가양동이 그 지도상으로 보면은 그 서울 강남의 현대아파트랑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산대교가 보이고 가양대교가 보이고 사실은 그쪽이 옛날에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건물을 그 강으로 안 돌리고 이쪽 남양이 지금 강서구 북정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돌아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가양동 일대가 이제 중고차 시장으로 되게 커지면서 그 대형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 SBS 방송국이 그쪽에 녹화장이 많이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양동은 우리가 강서구나 양천구 중에서 젊은 세대 그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한 20, 30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양동이 면적이 크다 그러면 분양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대부분 20평대인데 이 아파트를 다시 재건축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강남과 흑석동이나 반포 같은 데를 쭉 강변을 따라서 개발해 오다 보면은 가양동도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가 그 강변을 낀 뷰가 나온 아파트가 탄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재건축이라는 바람이 사실은 뭐 일산이나 분당이나 이런 데서 바람이 불겠지만은 강서구 가양동 같은 경우에는 그 터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평지이면서 아파트가 고층으로 올라가면 한강이 그냥 전망이 거실로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건너편 난지도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난지도에 있는 그 숲이 우리 집 아파트 거실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그 강물만 보인다면 가양동은 강과 그 산 표정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공원에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산이 그 아주 숲이 잘 정해져 있고요. 그 강 그 정도 폭이면은 아파트 한 30층에서는 정원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양동 같은 경우는 전체가 가양 그 앞으로 그 재건축할 때까지 사신다면 거기는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서울 서쪽에서 뷰가 좋은 아파트로 인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그 성산대교를 끝나면서 이제 결국 수원으로 가는 그 지하차도가요. 최근에 개통되고 나서 그 교통이 안 밀립니다. 그래서 이 서부 서서울 고속도로도 연결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홍대 앞에 그 엄청난 발전하고 또 연희동이라든가 무슨 연남동 같은 그 홍대 거리가 결국은 양평동에는 동네가 좁기 때문에 가양동이 그 특혜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양동 전체가 가양 1, 2, 3동 전체 분위기를 보면은 앞으로 한 10년 안에 그 상당한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강남의 어떤 그 잠실, 반포 비슷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고요. 아마 지금쯤 누군가가 도시 설계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가양동의 문화는 서울 서쪽의 강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 사시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건 이곳에서도 강이 먼저 보이는 쪽이 좋습니다. 강이 안 보이는 쪽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가양동의 인기 아파트는 어디냐? 일단 강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것을 따져보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거는요. 우리가 가양동 단지도 중요하지만은 저희 사무실에서는 번지수를 주시면은 충분히 그 재건축이 됐을 때 어떤 표정까지 저희가 다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번지수를 알아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